김정은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호위사령부 요원들이 추석 때 시골 가다가 군인들한테 살해당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까? 예, 그 이제 밤에 일단은 지금은 밤에 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과거에 이제 북한의 경제난이 오기 전에는 정말 살인강도 이런 것들이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정말 뭐, 정말 혹한 한두 명씩 누구를 뭐 죽이거나 이런 것이 있었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발생한 이제 강민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강도도 발생을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발생을 하고 살인도 하게 되고 그게 고의적이냐 비고의적이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근데 이 친위 대원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지금 군품을 약탈하기 위해서 지금 길가에 서 있다가 이렇게 살해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 칠천국이라는 게 과거 지금은 내무국으로 으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거기 경비대 조선이면 경비대로 돼 있었어요. 그럼 경비대 대원들은 계속 건설판에 다니기 때문에 총 한복 못 사보고 건설판만 다닌다 하거든요. 그래서 평양에서 어느 외국 대사의 차에 차를 한번 덮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칠천국 다 해산하라 이런 말까지 있었을 정도였죠. 교수님, 그런데 이 오빠시라는 게 뭡니까? 오늘 이제 영화에 이제 옛날 항일무장 투쟁하던 김일성이 그 항일무장 투쟁할 때 유격대를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영화에 오빠시라는 그 일본 경찰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악질 경찰이죠. 그걸 염두에 두고 오빠시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은 어떤 오빠시네. 뜻으로 씁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떠냐면 뭐 이제 장마당이라든가 아니면 또 장마당이 허용되지 않은 뭐 이제 도로나 뭐 골목에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빼앗고 짓밟고 하는 악질적인 단속 경찰 보고 아마 북한의 보안원이죠. 보안원 이런 보안원을 이제 오빠시라고 비유해 가지고 한쪽에서 이제 그걸 단속해서 빼앗으면 다른 사람들은 지켜보다가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 옹호하고 하는 그런 지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